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니까 일단 동아시아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지부터 봐야겠죠? 자, 이쪽에 지도를 딱 특징만 잡아서 그려놨습니다. 여기 산둥반도, 요동반도죠? 자, 고려라는 나라가 요렇게 있을 때, 요 위쪽에 원래 발해는 사라지고, 거란이 요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요쪽에는 5대 19개 혼란을 끝내고, 송나라가 혼란했던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자, 요세 나라가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 아, 어떻게 그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했느냐? 거란이라고 하는 요 북방민족은 중국이란 나라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대 중국 왕조 중에서 군사력으로 따지면 거의 하위권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송나라는 쳐들어오는 거란을 막기 위해서 쌈자하라는 고려가 자기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고려는, 자, 고구려의 후예였기 때문에 옛 고려 땅은 이쪽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실시한 정책이 북진 정책이죠.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 올라가면 마주치는 요 거란과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당연히. 그에 비해 송나라는 고려의 입장에서 송으로부터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죠.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고려 초기의 대외 정책. 위쪽으로는 쳐들어갔다고 했죠? 이쪽으로는 친하게 지냈다고. 자, 써봅시다. 고려의 대외 정책은, 자, 일단은 북진 정책. 자,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우선 씁니다. 대외적으로. 북쪽은 진출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진 정책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는 고려의 옛 수도였던, 아니,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배척했다라는 것, 대표적인 거란을 신뢰했던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교과서 4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만부교 사건 같은 거죠? 만부교 사건 같은 거. 요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만부교 사건.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다가 낙타를 그냥 거란이 선물로 준 낙타를 그냥 묶어놓고 굶겨 죽여버리죠. 그만큼 싫었단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송나라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다? 친하게 지냈다. 친송 정책.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왜 친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중국으로부터 이것저것 발달될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입장을 다 살펴볼 수 있어요. 고려, 그리고 송, 두 가지 입장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송의 뭐가 필요하다? 발달된 문물이 필요하다. 송의 발달된 문물이 필요하고, 송의 입장에서는 고려에 뭐가 필요해요? 거란을 견제할 군사력이 필요하다. 고려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요래서 서로 간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고려의 초기 대외 정책은 거란에 대해서는 북진 정책으로서 싫어했고 송나라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친하게 지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누가 삐지겠어요? 세 나라 중에 요렇게 둘이만 친하게 지내니까 얘가 삐지죠. 그래서 요 거란이 니네가 왜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느냐? 우린 여기 쳐야 되는데 니네가 뒤에 있으니까 쥐가 뜨끈뜨끈하죠? 여기 쳐들어갔을 때 고려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란이 송을 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게 거란의 고려 침입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거란의 침입. 자, 거란의 침입은 총 크게 세 차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1차 침입, 그리고 2차 침입, 그리고 3차 침입. 자,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각 침입마다 특별한 사건, 기억해야만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1차 침입. 첫 번째 쳐들어오는 거는 누가 막느냐? 자, 말빨 좋으신 분이죠? 서희라고 하는 분께서 뭘로? 전쟁이 아닌 외교 단판으로 거란을 후퇴시킵니다. 자,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물리친 게 거란의 1차 침입이다. 자, 거란을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란으로부터 무엇을 가져가도록 인정을 받아요? 자, 강동 육주를 1차 침입 이후에 고려가 차지하게 되죠. 강동 육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고려가 처음 건국됐을 때 영토는 여기까지였는데 대동강 이쪽 여기 대동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청천강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청천강에서부터 이렇게가 고려의 영토였는데 이 강동 육주는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그럼으로써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압록강 입구까지 고려 영토가 늘어났다는 거. 자, 그 다음 2차 침입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자, 2차 침입은 1차 침입에서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해서 말로써 이제 거란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려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않고 어디야 거란이랑 친하게 지냈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거를 고려가 안 지키죠. 고려는 송나라가 좋습니다. 북진정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뭔가 시비거리를 찾아서 다시 쳐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고려에 뭐가 일어나느냐. 강조의 정변이라고 해서 안 그래도 계속해서 송이랑 친하게 지내는 고려가 못마땅한 마당에 강조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워요. 그러니까 얘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거를 거란이 와 나라가 왜 그 모양이냐 내가 강조를 버릇을 고쳐주겠다 하고 욕을 구실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강조는 죽어요. 강조는 그래서 거란한테 죽고 자 이때 쳐들어와서는 개경까지 함락을 당합니다. 개경도 함락 잠시 함락당하지만 요때도 활약한 장군이 있죠.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수차례 공격해서 거란군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죠. 양규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이 2차 침입입니다. 자, 3차 침입은 뭐냐? 2차 침입 때 돌아가면서 거란과 약속한 게 있어요.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라고 하는 왕이 거란에 찾아가기로 했었는데 현종이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적국에 뭐하러 가? 안 가요. 안 가고 요때 강동육주도 돌려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안 주죠. 먹으면 내 거. 자, 안 주죠. 그러자 그걸 빌미로 현종은 왜 안 들어오느냐, 강동육주는 왜 안 주냐, 왜 니는 여전히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빌미를 잡아서 쳐들어오는 게 3차 침입입니다. 자,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현종의 입조. 들 입자에 나라 조자예요. 거란에 들어오지 않는 거. 입조 거부. 그리고 강동 아이고 강동 육주 반환해라 라고 하면서 요 원인을 갖고 쳐들어왔는데 자 여기서는 기가 막힌 전투가 하나 있죠. 강감찬의 귀주대처.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치면서 3차 침입은 거란의 큰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 3차 침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려에서 이거 화살표입니다. 고려에서 북방민족 이 싸움을 인해서 더 이상 거란은 고려에 크게 쳐들어오지 않아요. 뒤지게 맞았기 때문에 아 함부로 쳐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하고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북방의 위협에 대비해서 여기 강동육주는 원래 우리 땅이니까 아니 이제 우리 땅이니까 요 강동육주 윗부분을 해서 요렇게 성을 하나 쌓아 요렇게 길게 요게 뭐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된다. 자 요게 고려가 거란과 싸운 세 차례의 전투 요약입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 고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동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전쟁의 결과. 자, 원래부터 거란 송나라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힘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 만만하게 봤나 본데 막상 붙어보니까 뒤지게 맞았죠. 거란,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좀 친했고, 즉 그리고 송나라도 고려보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와, 고려 세다. 즉 거란과 송과 고려 세 나라가 서로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셋 다 비등비등하게 세니까. 셋이 서로 비슷하게 되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괜히 이렇게 둘이 맞짱 뜨다가 요 한쪽이 누구 편 드는 순간 얘는 죽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명이니까 2대1로 싸우게 된다는 말을 잘못하면. 그래서 요 전쟁 이후에 동아시아의 저 세 나라가 동아시아 삼국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균형 속에서 안정기를 맞은 고려 내에서는 안정된 속에서 문벌이라고 하는 집단이 성장하게 됩니다. 문벌 중심, 중심이라고 써야 되나? 문벌 중심 사회가 전개된다. 자, 이렇게 고려가 거란을 맞이하여 어떻게 저항을 했고 침략을 물리쳤으며 그 결과 어떤 사회가 되었는지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난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벌이라는 것에 대한 봅시다. 자, 문벌 사회에서니까 전개해서 문벌을 알아보기 전에 고려를 지배했던 지배계층의 변화를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고려를 처음에 건국했던 사람들은 신라 말에 만들어진 호족과, 신라라는 나라에 능력은 있지만 신라가 써주지 않자 신라라는 나라에 불만이 많았던 호족과 육두품들이 고려를 건국했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뭐가 됐다기보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대체해서 문벌 귀족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문벌 귀족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고려의 지배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벌 귀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들을 대신해서 고려의 지배계층이 된 게 무신들이고, 싸움하는 무신들, 이 사람들은 문신들이죠. 무신들이고, 그 뒤를 이어서 권문세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진 사대, 글자가 겹치네. 신진사대부들이죠. 신진사대부들. 요 문벌귀족이 만들어지 직전 요 시기에 요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전에 배운 요시에게 있던 일이 좀 전에 배운 거란 침입이 있었고, 요 문벌귀족이 있던 시기에, 요 시기에 문벌귀족이 곤란하게 됐던 일이 여진과의 일이에요. 여진족. 여진. 이 사람들은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죠. 여진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무신 정권이 있던 시기에 무신을 무너뜨린 건 몽골의 침입이었죠. 몽골의 침입. 몽골 침입이었고, 권문세족은 누구를 등에 업고 있었느냐? 몽골 세력이었던 원나라. 원간섭기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권문세족이죠. 그리고 나중에 요 신진사대부들이 있을 때에는 홍건적이라던가 외구의 침입이 조금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막으면서 생겨난 신흥무인세력이라고 하는 이성계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요렇게 지배계층이 변화가 있는데 요 사건들도 곧 배울 거예요. 요 문벌귀족이 지금 배울 내용입니다. 그럼 요 문벌귀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요 문벌귀족이란, 자, 아까 얘기했죠? 고려가 거란과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동아시아 삼국의 균형 속에서 안정된 시기를 맞자 그 안정 속에서 탄생된 정치 집단이
문벌이다. 자,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문벌 사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문벌. 뭘 보고 문벌이라고 하느냐? 일단 문벌의 의미는 여러 대에 걸쳐서, 자, 여러 대에 걸쳐서, 여러 대에 걸쳐서 높은 관리를 배출한 고위 관리를 배출한 집안을 문벌 집안이라 그래요. 즉 어느 날 하루 그냥 한번 뜬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몇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그 집안의 특징이 돼버린. 즉 몇몇 계속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벌이라고 불러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고위 관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뭘 갖고 차지하느냐? 전 시간에 배웠던 과거라던가, 과거나, 음서를 통해, 음서 기억나죠? 과거 시험 없이 아빠 백으로 관직에 들어가는 거. 음서를 통해, 요직, 자, 중요한 자리를 이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죠. 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지같이 살고 있으면 문벌이라고 안 쳐져요.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매우 풍요로운 생활. 왜 이렇게 풍요롭냐? 국가로부터 받는 많은 토지라던가, 자, 토지는 나음에 배울 뭐 전식과라던가, 아니면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공흠전 같은 거, 전식과나 공흠전 같은 토지도 많이 받고, 그렇게 국가로부터 받는 땅도 있고, 이렇게 높은 자리 있고 힘도 세니까 강제로 백성의 땅을 막 빼앗아 오기도 하고, 권력으로. 아무튼 이 사람들은 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녹봉이라고 해서, 이건 지금 생각하면 월급 같은 개념이에요. 관직에 있는 월급. 근데 그 월급을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땅으로 받기도 하고 쌀로 받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받죠. 자, 녹봉 등등 이 사람들은 돈벌 구석이 되게 많았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자, 요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문벌이라고 불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이 문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더 힘이 세지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들은 결혼도 평민들이라던가 되게 하찮은 집안이랑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해. 문벌끼리만. 그리고 더 좋은 집안 하나 있죠. 문벌보다 더 좋은 집안. 왕실. 자, 이들의 특징은 왕실이랑 결혼을 하거나 혹은 왕실과 결혼하는 게 최고 목표고 안 되면 자기들끼리. 문벌끼리. 문벌끼리 중첩된 서로 간에 서로 막 결혼하는 거예요. 중첩된 혼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게 고려 시대의 두 번째 지배 계층이었던 문벌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문벌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런 문벌들에게 거의 뭐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매우 편안하게 매우 100년 동안 매우 편안하게 관직을 다 차지하고 막 땅도 다 뺏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높은 자리 계속 유지하면서 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런 요 사람들에게 시련을 안겨주게 된게 누구냐? 여기 아까 거란 있었다고 했죠? 여기 송나라 있고 이거 쓰려고 내가 안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송나라가 있었고 거란, 고려 이렇게 세 나라가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안정기를 보내왔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강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이쪽에 있었던 여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요 여진족이 등장하면서 고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진족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자, 이거 지우고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여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진의 위치는 요쪽. 한반도의 요 북쪽 지역과 요 만주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애들인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고려 영토는
아까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가 얻어낸 요 강동유주까지 포함해서 요거 요만큼이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요게 천리장성이죠, 이거. 천리장성. 자, 열한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래 뭐였냐면 아무 힘도 없고 자기들 부족끼리 그냥 뭐 여기서 뭐 초원 뛰어댕기면서 놀던 애들이었는데 얘들이 가끔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딜 쳐들어가고 지지게 때리기도 하고 불쌍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진족 내에 뛰어난 애가 나타나서 부족이 힘이 조금 세지니까 얘들이 우리를 좀 더 많이 쳐들어오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가 이 여진족을 한번 심하게 때려잡은 적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잘 아는 이름. 그렇죠.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족을 한번 크게 때려잡아요. 자, 고려가 처음에는 여진을 정벌을 합니다. 자, 고려의 여진 정벌. 그러니까 우리를 쳐들어오지만 않으면 먹을 것도 주고 농기구도 주고 농사진법도 알려주고 잘해줬는데 얘들이 힘 좀 세졌다고 우리를 쳐들어오자 얘들 안 되겠다고 크게 정벌을 시도했는데 누가 했느냐? 윤관이라고 하는 분이 하죠.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윤관의 별무반이죠.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토벌을 해요. 별무반은 가장 중요한 게, 자, 부대가 세 개가 있는데, 신, 보군, 신, 기군, 항, 마군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부대로 이루어진 별무반,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기마병, 말탄 여진족을 따라가기 위한 고려의 기마부대, 이건 스님으로 구성된 거, 이거는 말 없는 일반 보병들. 자, 요 윤관의 별무반이 여기 살고 있는 여진족들을 우르르 쫓아내고, 여기, 천리장성 동북 지역, 동북쪽 여기에다가, 여진족이 살던 요 땅에다가 아홉 개의 성을 쌓습니다. 여기다 뭘 쌓는다고요? 동북 아홉 개의 성, 구성을 쌓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윤관의 별무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그 자리에 뭘 쌓는다? 동북 구성을 쌓는다. 자, 그러자 자기들의 살 땅, 그나마 여기가 나을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여기 개마고원에 백두산에 점점 더 추워지고 얘들이 막 와서 맨날 빌어요. 빌고 쳐들어오고 막 빌고 제발 이거 동북구성 좀 돌려달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1년 만에 돌려줘요. 약속을 받고. 이것만 돌려주면 우리가 신하의 일을 다해서 매년 조공을 바치면서 잘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해서 동북구성을 돌려줍니다. 자, 요 동북구성은 1년 만에 여진족에 반환해요. 아까 여기 있던 강동육주는 절대 안 줬죠, 거란한테. 근데 요거는 줍니다. 조공 약속을 받고. 자, 이렇게 우리한테 맨날 빌고 조공해주겠다고 했던 애들이 불과 20년도 안 돼서 요 안에 아골타라고 하는 이름도 뭐 우리나라 이름 아니니까 이상할 수 있죠. 아골타라고 하는 뛰어난 애가 등장을 하면서 얘가 여진 부족을 통일을 하고 나라를 하나 세워요. 이젠 더 이상 여진족이 아니라 그냥 여진족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금나라가 힘이 좀 세졌다고 이제 고려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거 돌려달라고 할 때만 해도 우리가 그냥 임금으로 모시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드디어 좀 세지니까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고려 내에서는 와 이런 건방진 새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요 금나라가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요 금나라가 여기를 쳐들어가서 요 나라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더 쳐들어가서 송나라를 없애버리지 못하고 송나라가 원래 딱 이만큼이었는데 위쪽을 다 뺏기고 아래쪽에 남송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금나라 영토가 이만해진 거예요. 이만해진 금나라가 고려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코칠질이 여진족인지 아냐? 우리한테 사대관계 해라. 사대관계. 섬길사 큰대. 우리가 큰 나라고 니네는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를 섬기는 걸로 해라. 사대관계를 요구를 해요. 자, 금에 사대 요구. 우리한테 자기들을 큰 나라로 섬겨달래요. 자, 원래 같았으면 고려
거란이 1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싸웠고 결국 물리친 나라인데, 금나라가 4대 욕을 한다. 우리가 걷어먹이던 애들이고 불쌍해서 땅도 불려준 애들인데. 근데 금이 이 요구를 하자 고려가 알겠어요 하고 수락을 해요. 자, 왜 수락을 하느냐? 고려는 금나라가 요 4대 욕을 할 때까지 약 거란 침입 후 100년간 거의 뭐 평화 시기였다고 했죠? 안정된 시기였다고.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전쟁하면 괜히 뭐 불편해지고 자기 권력 잃을까 봐.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다? 거부했다. 사대관계 절대 안 됩니다. 고려가 자존심이 있지. 싸웁시다 했는데,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그 일당들과 함께, 안 돼. 그냥 우린 사대할 거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금과 사대관계를 맺게 돼요. 자, 이걸 한번 정리,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한번 써볼게요. 자, 금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금을 건국하고, 요 금나라가 옆에 있는 거란, 요도 멸망시켜버리고, 송나라도 뭔 송으로 바꿔버려요? 남송으로 찌그러뜨려요. 요 멸망시키고, 남송으로, 자, 만들어버리죠. 누가? 금나라가.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에 뭘 요구해요? 고려에 군신관계를 요구한다. 군신관계를 요구한다. 자, 사대관계라고 했는데, 사대관계가 군신관계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군이야, 신이야? 우리가 신이 되는 거야, 신하가. 그리고 금나라가 군이 돼서, 자, 신하가 임금을 섬겨라, 사대해라. 자, 요거를 누가 알겠습니다 하고 수용했다? 이자겸이 수용했다. 고려 대부분의 신하들은 반대를 했는데 얘가 수용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려는 금나라를 임금으로 섬기면서 신하가 되어서 금에게 사대를 하게 돼요. 사대를. 큰 나라를 섬기게 돼요. 자,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대부분 신하를 반대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 힘이 나머지 신하를 합친 것보다 더 세다. 자, 아까 문벌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한다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뭐한다? 자기들끼리 혼인한다고. 얘가 그만큼 많은 걸 혼자 다 차지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더 뼈저리게 느낀 거지. 와, 이런 나쁜 놈 하나가 권력을 다 차지해서 우리 의견도 가지 않고 결국 우리 고려가 쪽팔리게 사대를 하고 있구나. 저그 여진족 오랑캐들한테. 자, 문벌에 대한 뭔가 불만이 쌓이게 돼요. 대외적으로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하들끼리 갈라지게 된 거죠. 싸우게 된 거죠. 싸우게 되고, 그뿐 아니라 그때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지. 와, 소수가 권력을 다 잡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좋은 의견도 있고, 또 이제 약간 욕심적인 뭔가 개인의 사리사욕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국가의 자리가 요렇게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있는데, 기존의 문벌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차지하고 있어, 지들끼리. 그럼 새롭게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 자리는 못 들어와요. 이 자리는 기존의 문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거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그러니 얘들은 계속해서 과거 합격해서 올라오고, 올라와 봤더니 자기들 밥그릇은 없네? 그럼 얘들이 누구를? 문벌을 견제하게 되겠죠? 즉, 소수의 집안이 권력을 독차지함으로써 새롭게 올라오는 신진 세력들의 불만을 자아내게 된다. 그러면서 문벌 사회가 동요! 흔들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한번 글로 써보면. 자, 문벌 사회의 동요. 자, 원인 두 가지로 봤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금과의 사대관계.
금과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냥 맺자 하는 사람들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소옷에 의한 권력 독점으로 인해서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새롭게 올라온 관료들이 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소수에 의한 권력, 경제는요? 당연히 경제도 권력 및 경제 독점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요게 원인이 되어서 문벌 사회가 약 100여 년간 탄탄하게 자기들끼리 기반을 다졌던 문벌 사회가 드디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 흔들림의 결정타, 서로 간에 이렇게 막 폭탄처럼 이렇게 막 뚱뚱뚱뚱 하고 여기서도 폭탄처럼 막 서로 간에 막 언제 한번 걸려봐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폭파된 사건이 뭐냐? 두 가지가 있죠. 문벌 사회의 동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 문벌 사회가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 하나는, 여기는 요 이름 또 나와요. 이자겸의 난이고, 또 하나는, 같은 난인데 얘는 난이라고 부르지 않죠?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다. 요 두 가지 사건이 문벌 사회가 흔들리고 그에 따라 발현된 사건들이죠. 요 흔들림이 요걸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들인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이번 차신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칠판 지우고 다시 보죠. 자, 먼저 이자겸의 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자겸이란 사람. 자, 아까 대부분의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과의 사대를 결정할 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셌느냐? 자, 교과서 42페이지 왼쪽 위를 보면 요런 게 하나 있죠. 자, 예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자, 예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요 부인이 누구라고 써 있어요? 문경태후라고 써 있죠? 자, 이자겸의 둘째 딸이에요. 근데 요 아들이었던 누구? 인종. 근데 요 인종의 부인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자겸의 셋째 딸. 이자겸의 셋째 딸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자겸의 넷째 딸. 자, 그러면은 이 딸들 아빠인, 이제 글자 보이나? 자,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뭐예요? 당시 요 인종한테 외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왕실과 사실 이자겸의 아버지도 요 왕들, 이 이전의 왕들과 계속해서 사돈 관계였어요. 외척 관계. 그러니 몇 대에 걸쳐서 외척을 쌓아온, 심지어 왕 두 명한테 연달아서 이렇게 시집 보낼 정도로 쌓아온 애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옛날 역사니까 보고 있지. 이런 걸 흔한 말로 개족보라고 하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둘이는 엄마야, 언니야. 그쵸? 자, 요런 식으로 그만큼 뭐였다? 왕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였다. 자, 요 이자겸이 왜 난을 일으키게 되느냐? 이자겸이 너무 이렇게 힘이 세니까 왕 입장에서는 신하가 힘 세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자겸을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어 했고, 아까 금과 사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겸이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권력이 없는 새롭게 올라온 신진 관료들은 불만이 많았다고 했어요. 즉, 이자겸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둘이네. 하나는 왕, 하나는 신진 세력. 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자,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게 되느냐. 이자겸의 나는 정리하면 왕과 신진 세력이 힘을 합쳐서 누구와 싸운 거? 이자겸이라는 사람과 싸운 거다. 그리고 이 이자겸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자겸과 같은 배였던 사람이
석준경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물론 군사도 없진 않았어요. 이 사람은 군사력을 장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서 왕이 신진 세력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할 것 같은 낌새가 보이자, 왕이 얘를 칠 것 같은 낌새가 보이자 얘들이 선수 쳐서 신진 세력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태워버리고 왕은 자기 집에다가 가둬놓죠. 자기 집에다 가둬놓고 얘네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자겸의 자는 성공한 거잖아요, 거의. 근데 신진 세력의 똑똑한 사람이랑 왕이 함께 누구를 꼬드기느냐? 척준경을 꼬드겨갖고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죽임으로써 난이 진압당하게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척준경도 요 신진 세력들이 제거를 함으로써 요 둘을 완전히 제거한 사건. 자, 정리하면 이자겸이 이런 식으로 세력이 너무 커지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왕과 이자겸 같은 문벌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걸 불만을 갖고 있었던 신진 세력들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자 이자겸이 먼저 선수 쳐서 왕을 공격한 사건. 그게 이자겸의 난이다. 근데 그 이자겸의 난은 어떻게 진압했다? 척준경을 꿰어내므로써 요 척준경이 요쪽으로 달라붙고 요렇게 둘은 어떻게 됐다?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요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함으로써 나는 진압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진압당했다고 해서 왕이 와 이제부터는 내가 권력 다 차지해야지 하고 왕권이 세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느냐? 자, 결과 이자겸의 난의 결과 왕권은 바닥으로 가요. 바닥으로 왕권이 하락돼요. 왕이 살고 있는 궁궐도 불타버렸고 결국은 왕이 이긴 게 아니라 얘가 얘를 죽여줬단 말이에요. 이쪽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왕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막 궁궐도 불타지 막 민심은 어이구 이거 뭔 큰일 아니냐고 민심은 동요하지. 그리고 요때 척준경을 무너뜨리고 이자겸을 무너뜨리고 하면서 어쨌거나 친하들끼리 하면 크게 싸운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권력을 골고루 나눠줬느냐?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또 싸워. 그냥 문벌귀족 사회의 분열은 더 심화, 깊어진다. 이 결과 문벌의 분열도 심화됐고 민심은 흔들리고 나라 안에서 궁궐이 불타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왕권도 떨어지고 결국 더 문벌 사회는 흔들리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뭐가 또 일어나느냐? 이어서 일어나는 게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자,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뭐냐? 자, 당시 요 척준경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은 일부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왕 밑에서 권력을 떵떵거리고 누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 나라가 어디예요? 고려죠? 고려는 위쪽에 있는 금나라한테 사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대를. 이자겸이 싫어서 쫓아냈으면 사대도 바로 풀어야지. 근데 사대를 안 풀었단 말이에요. 새롭게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것도 풀기 싫은 거야. 전쟁하기 싫었겠죠? 그러자 그거에 불만 있는 새로운 세력이 또 나타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문벌의 분열이 더 심화됐다는 얘기예요. 금과의 사대를 끊고 자존심을 세우자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 자, 이걸 한번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당시 요청이랑 누구냐 정지상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주장해요. 그게 뭐라고 불러요? 도읍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하죠. 서경 천도를 추진을 해요. 자, 왕도 매우 반가워합니다. 왜? 어차피 궁궐도 다 물타버렸고 개경 세력들, 개경에서 계속 있자고 하는 사대하자고 하는 애들 이자겸만 쫓아내면 내가 힘이 세질 줄 알았는데 사대하자고 하는 애들이 여전히 내 밑에서 득실거리네? 그러니 도읍을 옮김으로써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겠죠? 서경 천도도 추진을 하고 또 뭘 또 주장하느냐
칭제 건원.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사용합시다.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걸 칭제 건원이라 그래요. 칭제 건원을 주장을 하고 또 금나라의 사대를 끊고 뭐 하자?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거에 왕이 마음에 들어해요. 아, 좋은데? 하고서는 막 성형에다 막 군것도 주기 시작하고 이것도 하자 막 하고 있었는데 누가 반대하느냐? 개경에다가 세력 기반을 두고 있는 개경 보수 세력들. 대표적인 사람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죠. 김부식 등 의 보수 개경 세력이 반대. 얘들이 당시 요 묘청이라던가 아까 함께 했던 정지상 같은 사람보다 얘들이 힘이 더 셌나 봐요. 결국 당시 왕이 얘들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취소하게 돼. 다 취소하게 돼. 반대로 좌절을 한 거죠, 좌절. 그러니까 묘청의 요 주장들이 다 좌절하게 돼요. 그러자 열받은 묘청의 세력이 야, 니들이 안올 거면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 하고 묘청이 서북 지방에서 서북이면은 여기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쪽이 서쪽이고 요쪽이 동쪽이 요쪽이 북쪽이니까 여기가 서북 지방이에요. 서쪽에 북쪽. 어디였다? 서경 지역이죠. 서경 지역. 서북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묘청 등이 서북 지방에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려요. 나라 이름을 국호를 대위라고 하고 연호를 청계라고 하는 국호, 나라 이름은 대위국. 그리고 뭐 황제라고 했으니까 연호도 써야지. 연호는 천계,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딱 세워버려요. 니들 안할 거면 이런 거지 같은 나라에다 못하겠다. 내가 세우겠다 하고 대위국의 연호를 청계로 해서 서북 지역에 반란을 일으켜요. 서북 지역에서. 근데 요 서북 지역의 반란이 누구에 의해 진압되느냐?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되게 됩니다.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의 진압당함. 자, 요 사건. 요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딱 요것만 보면 묘청은 아니지만 이 앞에 이런 것도 막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합쳐서 묘청의 난하지 않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부르죠. 자, 그치만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 자, 요거를 안타깝게 생각한 나중에 신채호 같은 학자가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묘청은 서경을 옮기자고 한게 풍수지리설에 의거해서 서경의 기운이 좋다 해서 옮기자고 한 거였고, 김부식은 대표적인 유학자였기 때문에 풍수지리설과 유학의 대결이었고, 스님이었죠. 불교와 유학의 대결이었으며,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의 대결이었고, 고구려를 계승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신라를 계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대결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것도 결국 실패를 했고, 자, 이 난을 진압한 김부식은 뭐 거의 뭐 이자겸만큼은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겠죠. 즉, 문벌사회의 동요 때문에 일어난 두 개의 큰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이두 난이 일어나고 두 운동이 일어났었어도 문벌귀족 사회의 문제점, 소수가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문제점, 그리고 금나라에 사대하는 문제점,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거를 확 무너뜨리고, 에이, 이놈의 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이 더러운 걸 내가 확 엎어주겠다 하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
무신들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